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국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죠. 일단은 뭐 외인이 소량 들어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보여줬었던 물량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랬다. 이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많거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들어온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은봉에 3개가 떨어졌네요. 우리가 여기서 매수해갖고 반등 나올 때 정리하고 은봉에 3개가 떨어지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뭐하고 있다? 매수를 또 들어가고 있죠.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매도한다? 여기서 일단 매도한다. 절반 정도만. 왜냐? 여기서 지금 몇 번을 시도해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빠르게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예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밀리고 반등 나오는데 거의 한 달 주기였거든요. 얘가 여기까지 밀리고 반등이 나오는데 거의 한 달 주기. 물론 이걸 한 달이 안 되긴 했죠. 자, 그런데 3일 만에 지지를 받고 또 조정을 받고 바로 반등이 나와서 돌파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보여줬던 이 패턴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쵸? 얘는 여기까지 밀리고 여기서 지지부진하고 천천히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온다. 라고 했을 때 11월 말일 정도쯤에 뭐 4주차? 예, 그때쯤에는 올라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급격하게 막 반등을 보여준다? 그러면 얘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흐름은 뭐예요? 결국 시장이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 형제들, 포스코 형제들, 얘네들도 놓고 보면은 월요일날 형성됐던 이 양봉에 갭을 어느 정도 메꿔줬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저께, 그저께,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은봉으로 3개가 밀리면서 조정을 받았던 거는 그 갭을 메꾸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갭을 메꿨다라고 하면은 향후는 뭡니까? 그러면은 이 양봉을 이탈시키는 이런 액션이 나올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이렇게 반등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반등에 얘도 같이 반등 나올 거예요. 우리가 여기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 정도 구간이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이 한 10% 전후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은 절반은 정리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양봉이 나왔다? 그럼 눌리는 구간도 우리가 한번 좀 기다려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박스권의 상단 라인을 터치를 하고 돌림이 나오면 눌림 받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이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고 있어요. 클릭하시고요.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저 허브 경제TV랑 단기 매매 진행을 할 건데 어렵지는 않아요. VIP랑 동일한 종목으로 4개에서 한 5종목 진행을 하게 될 거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매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들, 물려있는 것들 있잖아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나올 건데 어디에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저희 허브경제TV랑 함께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를 찾아오세요. 이거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랑 함께 고민을 해보고, 혹시라도 같이 했을 때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여러분 종목들 반등이 나오면 이것도 같이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뿐만 아니라 저희 허브경제TV VIP 회원님과 같은 종목으로 새로운 매매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나서 수익 나면 그것도 당연히 챙겨가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장 저희 허브경제TV를 이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결과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